한국수입업협회는 지난달 주요 수입원자재의 가격 동향을 나타내는 코이마 지수가 7월보다 4.35포인트 하락한 393.32포인트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올해 4월까지 10개월 연속으로 상승한 코이마 지수는 5월과 6월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7월에 다시 소폭 올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56개 품목 가운데 28개 가격이 상승했고 21개는 하락, 7개는 멈춤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변동 품목으로는 공급이 증가한 원면이 마이너스 18.13%로 하락률이 가장 높았고 주석, 납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세계 경제 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으로서 수요가 급증한 금이 11.64%, 옥수수가 7.52% 상승했습니다.